여정연의 정책연구 3만건 로메이커.org 몰래카메라의 종류와 탐지. 몰카 범죄로 신고되는 것은 연간 약 5천건으로 해마다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몰래카메라가 점점 지능화 그리고 고도화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신고된 것 중에 약 15%는 혐의가 없거나 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몰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약 8%이고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벌금을 선고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몰카 범죄에 활용됩니다. 몰카로 많이 이용되는 기구 중 안경테가 있습니다. 안경테 안에 전자회로와 SD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몰카는 성범죄 이외에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파악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를 때 평소에 보이지 않던 화재 감지기나 아니면 나사형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지갑이나 자동차 키 형태로 제작되어 대화 상대방을 녹화하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객실을 녹화하기 위한 램프형이나 아니면 액자형 몰래카메라도 존재합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는 쓰레기나 세제통으로 위장되기도 합니다. 시중에는 몰래카메라를 탐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비들이 이미 출시되어 있습니다. 대략 20만원 정도의 비용이면 간단한 기능을 가진 탐지기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반도체 탐지기는 가격이 2천만원 정도로 아직은 고가입니다. 저도 탐지기를 구매하여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탐지기는 차량의 블랙박스나 천장에 있는 CCTV에 접근하면 밝은 붉은색 빛으로 카메라의 존재를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로 TV 리모컨 상단을 비추면서 작동시켜보면 밝은 보라색 빛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전문적인 장비가 없다면 이 원리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카메라에 붉은색 셀로판지를 부착하여 일부 카메라를 탐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부 몰래카메라 모델은 파운데이션 등을 공기 중에 뿌릴 경우 탐지되기도 합니다. 시중에는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몰래카메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낯선 곳을 방문할 때에는 한 번쯤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몰카 신고를 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데요. 워터파크 몰카 사건에서는 2천만원 이하, 영리 목적 몰카 사건은 1천만원 이하, 일반 몰카 사건은 100만원 이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몰래카메라와 관련 범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책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